중학교 선수입니다. 변변한 옷 한 벌 없습니다. 낡게 헤어지고 달아서 구멍이라도 나면 형형색색 천을 덧대고 또 덧대어서 넝마가 되어버린 옷 한 벌. 하지만 행복합니다. 건부대기 묻은 얼굴 한가득 환한 웃음이 넘칩니다. 배고프고 가난해도 구수한 품밭 타령 한 곡조 뽑아내고 나면 세상이 모두 내 것 같습니다. 더구나 내 노래 내 춤에 덩달아 흥에 겨워 어깨춤 들썩이는 어른들, 깔깔대며 웃는 어린이들까지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습니다. 하지만 품바라고 해서 마냥 우스갯소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.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기도 하고 떠나버린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지난 불효를 후회하기도 합니다. 그럴 때면 공연을 보던 이들 모두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냅니다. 때론 녹두리가 되고 때론 말장난이기도 하지만은 그 모두가 하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사람, 스스로를 거지 중에 산거지라고 말하는 사람, 품바 김종택 씨 만나봅니다. 어허! 안녕하셨습니다!
이뻐. 아이고 아이고 미당이라 고마워요 고마워요. 중견 봐봐. 서거리 마그 가옵니다. 아이 이득도 이쁘다고 내가 얼마나 붙였겠다 정말로. 아 어디가 그렇게 이쁘게 생겼어? 어디가 이쁘게 생겼어? 왜 자물도 쳐다보면서 불거를 잘 구르래? 아까부터 이것만 쳐다보고 자빠졌어. 근데 내가 이거 아침마당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못 본 분들한테 말씀드릴게. 자물통이 왜 차고 다니냐면 이런 데 오면 아줌마들이 많이 나온다고, 가부들이 많이 나온다고 우리 마누라가 바람 피울까봐 여기다 자물통을 딱 채놨어. 하고 열 때는 우리 마누라가 보관하고 있어. 지가 필요할 때 한번 열어서 쓰고 여기 다 싸놓고 빨리 할 때 한번 열어주고. 아이고 영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요거 한번 열어주면 안 될까? 대때 갖고 온 양반 어떠? 바람 피우고 한번 가려고 그려. 어떠 있어? 어, 형은 어째 째려보는 게지. 영 시원찮게 째려보네. 아니 얘가 이게 가들어오니까 울어. 혹시 꼬추 우는 소리 들어보신 분 있어요? 없어? 야 오늘 오신 분들 땅 잡았다. 처음 태어나서 꼬추 우는 소리 한번 들어볼 거예요. 왜냐면 나 비가 올라오고 날 구절 때 우는데 오늘은 토요일하고 어쩌지 끄덕끄덕 후덕 찍으러 가면 내일 비 올 것 같은데 울 것 같아. 원래 비 올 날 구지한다고 그러잖아. 울어라. 어떻게 그러냐면 꼬추로서 잘 들어. 순간적으로 썩 지나가요. 꼬추로서 들었다고 집에 가서 자랑하면 되네. 어떻게 그러냐면 슬프게 울어. 근데 이쁜 샥스들 있잖아. 그러면 딱 가면 얘가 눈구멍도 없는 게 얼마나 알아보고 우는지 몰라. 봐봐요. 막 이렇게 환장을 해. 지축구석까지 하고 막 달려. 근데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가면은 이것이 눈구멍도 없는 게 잘 알아보고 어떻게 우냐면 가기 싫다고. 이것도 눈구멍이 다 있어서 다 알아봐. 어차피 각설이탄 형 처음에 불렀던 노래인데 제 노래예요. 제가 작곡을 해가지고 만든 노래인데 후배들이 지금 많이 불러라. 근데 여기 어차피 오셨던 게 반을 쪼개가지고 요쪽이 천군 요쪽이 백군 여기가 가만 볼게. 돈이 많이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런데 가운데가 잘하면 되겠는데 뭐 좀 가운데가 껄쩍지근해라. 여기서 아홀 시구시구 들어간다. 이것만 잡아줘. 여기 역주천이 여기서 저홀 시구시구 들어가요. 이것만 잡아주면 되나. 어차피 놀자고 온 거 아니오. 그지한테 돈 벌러 온 거 아니잖아. 여기서 아홀 아이놈아 날 패는 새끼들 뒤지라 환장이라 목구멍 들어 떠나간다. 자 여기서 아홀 시구시구 들어간다. 이것만 잡아줘. 자 하나 둘 셋 넷 연병으로 오자빠져. 아니 사는 사람은 하고 아는 사람은 아는 뭐요? 그러면 여기서 끌고 가면 가마보게 영월 CD는 이쪽에 다 있고 저걸 어디 변들이서 온 양반들인가 봐. 여기서 아홀 시구시구 들어간다. 요것만 잡아줘. 그러면 여기를 쫓아서 저홀 시구시구 들어가요. 쫓아와. 이번엔 안 쫓아오고 콘택트에서 막박씩 채워버린다. 아무튼 여기가 잘하면 쫓아오긴 됐어요. 좀 잠깐만 충전봐봐. 좀 해주어. 쪽팔려서 그러네. 아홀 시구시구 들어간다. 하나 둘 셋 넷 아홀 시구시구 들어간다. 에라이 18 19 20이다 씨. 안해 아이고 이놈의 인간들 더우니까 죽어도 주둥아리 안 벌리네. 아니 신랑에 아무 간척하는데 그렇게 째려보고 자빠져서 왜 입만 뚝 닫고 있어? 허는 양반은 잘해. 근데 안 허는 양반은 딱 첫방에서 계단을 들고 있어. 왜 그래? 더와 뒤지겄구만 좀 하자고. 아 이번 안 하면 그냥 진짜 코딱대서 막 씨어버린다. 아니 한 번만 더 해. 여기서 어허이 쉬고 들어간다. 뭔가 그런지 모르겠네. 아 사람 왜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뱀이요. 살다 본 게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던 게 앞으로도 몰라지고 왔더니 그지 생겼다고 그지 뱀을 콕콕 찍을 게 나오. 갑자기 돌아가신 우리 부모.
부모님 생각이니까 갑절이 빼에 사무치는고 말이야.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들 하쇼. 나같이 이렇게 천대받고 간심받는 그런 거지들 되지 말고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들 하라 말이야. 효도.